내가 처음에 저기 저 참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좀 발전한 형태의 멸망전이야. 이제는 거의 뭐 축제지 축제. 축제야. 일단 팬부터. 피들스틱 팬. 사라져라 피들스틱. 내 눈앞에서 꺼져. 좋았어. 이블린 너도 꺼져. 좋았어. 럭스 보여달라고. 왜 얼굴 안 보여줘요? 그냥 오프라인 행사 별로 참가하고 싶지가 않아요. 약간 막 방송을 막 일적으로 막 전문적으로 하긴 싫고 약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좀 내면적인 부분에서 좀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베나지 마지막으로. 피오라 다리우스가 팬 됐으니까 마지막 팬 리븐 배나자. 리븐들 리븐이 이제 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니까 리븐 배나고. 미드 한번 갈까? 미드 갈게요. 야마모토 무사시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야마모토 무사시로. 야스 최고의 검객이라는 야마모토 무사시로 한번 가볼까요? 야스 한번 가볼까? 야스 한번 가볼까? 야스 한번 가볼까? 조졌다고? 평가 보소. 저 평가를 바꿔야겠다. 야 이거 제드면 할만해. 제드면 할만해. 미드 갈게. 제드면 할만하다. 제드면 이거 야마모토 무사시 나올만하지.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과연 무사시인가? 그냥 사시인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가봅시다. 프로젝트 야스로 갈게요. 프로젝트로. 야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좀 이제는 준시스템어 스카이디타를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진짜 마음속에서 이 크기에 우측 하단에 이 크기였다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준시스템과 스카이디지털이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들 키보드랑 마우스 필요하실 때는 스카이디지털을 이용해 주시고 본체 필요하실 때는 준시스템을 이용해 주세요. 아 맞다 어제 참 팬클럽 가입하실 분 있다고 했는데 어디 계시죠? 어제 참 팬클럽 가입하신다고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계신가요? 이때가 타이밍이 적긴데요. 가장 환영받을 수 있는 열렬히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어제 팬클럽 가입하신다는 분 어딨죠? 없습니까? 아 오늘 지금 안 들어오셨나 보네. 아하 지금 안 들어오셨나 보네. 여기 아니 손 만들지 말고 팬클럽 가입하시면 되는데. 아하 딩데딩님께서 아이고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 가입을. 내가 딩데딩님이 어제 팬클럽 가입한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준비해놨어. 내가 뭘 준비했냐면 내가 이제 들어오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까지 준비, 부금까지 준비해놨어. 어디 계시지? 딩데딩님 어제 약속했잖아요. 팬가입하신다고 약속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딩데딩님의 그 아이디에 맞는 부금을 준비했습니다. 딩데딩딩도도 딩다레비고 딩데딩도도도 디바레바레비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별이 짝불 아닌 초콜릿 감사하고요. 아 큐피 좀 주세요 형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꼭지미나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아니 이거 복선인가 잠깐만. 이거 봐. 퀵뷰 좀 주세요. 쟤한테. 아 예구나. 꼭지미나님 감사합니다. 통금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또 위에 분께서 이렇게 추천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이거 안 드릴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지미나님 감사합니다. 띵똥님 팬클럽 가입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지미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자. 잠깐만 이거 다 AD인데? 저 원들이잖아. 이거 그럼 AD 방어론 가야겠다. 가자. 물 좀 먹고. 아니요 퀵퀴 사는 거 아니고요. 형님 불량형이 탈모라던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지금 저 탈모 아니라니까요. 유전적 탈모 복균자예요. 그래서 이제 30살 중반대가 되면 그때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나 증조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나 처럼 머리가 빠지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몇 대에 걸치면서 좀 유전자가 희석돼가지고 좀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 그래서 저는 한 서른 한 중반이나 후반 때부터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이창고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창고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거 혹시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돈으로 팬가입하는 그런 학생 아니죠? 아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기분 좋게 또 웃어드리는 DMZ.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창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쏘 했는데 이게 다 찍어놔가지고 다시 돌려야겠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창구님, 고맙습니다. 사가몽님이랑 연락 안 하나요? 아니요, 원래 안 했었는데. 원래 연락을 잘 안 했어. 가끔 이제 롤 창에서 가끔 대화하고 그거 말고는 연락 자주 안 했어요. 풍월량님이랑 친하나요? 별로 안 친해요, BJ들끼리. 이제 방송할 때 워낙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서로 이제 친밀하고 그래서 많이 친하다고 느끼시는데 사적인 연락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방송 시간도 다르고 이제 내가 방송할 시간에 그분들은 이제 주무실 수도 있고 해가지고 서로 사적인 연락은 잘 안 해요. 좋아. 불량도 한 번도 못 뺐죠. 불량도 한 번도 못 뺐고. 풍님이 오늘 파비 모임 어색하다던데. 아, 오늘 가세요, 풍녀? 응, 가세요. 나도 파비 모임은 가야 되나? 어차피 뭐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한별이 형이 로이조님 이기나요? 어떤 걸로 말씀하세요? 게임? 게임은 내가 못 이기지. 스카이 디지털링 감사합니다. 훨씬 잘하시지, 로이조님이.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내가 지구력만큼은 강해, 근력하고. 그래서 로이즈님 없고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그 정도의 내가 지구력이 돼. 마치 내 몸무게가 원래 그랬다는 듯이, 더해진 몸무게가 원래 그랬다는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어. 그 정도의 근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구력과. 아, 정말이야. 아, 정말이야. 이게 왜 디스야. 이게 디스야. 업고 샤워 가능? 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평균적인 몸무게의 남성분들이라면 제가 뭐 업고 샤워뿐만 아니라 뭐 다 할 수 있어요. 업고 뭐 저기 저. 근데 좀 의자는 커야겠다. 왜냐면 등이 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맨날 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자는 좀 커야지. 근데 엎혀있는 사람이 더 힘들걸? 나는 그냥 버티면 되는데 엎혀있는 사람은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엎히는 사람이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 정글 미드 빼고 다감. 정글? 이쪽은 정글. 서포터고. 그럼 내가 어딜 가지? 고민이 되는 상황. 원딜 한번 갈까? 원딜 베인 한번 찢을까? 바로스로 베인 한번 찢자. 원딜 간다. 미드 갈까? 아니야.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벼라. 미드 가야지. 아, 왜 미드를 안다. 저 바텀 가야지, 바텀. 원딜, 바루스 한번 갑니다. 바루스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하시는데. 제가 한번 오늘 캐리해볼게요, 바루스로. 오늘 기분이 좋아요. 약간 좀, 감이 좋아. 아, 빗바 가죠, 빗바. 아, 빗바 갈게, 빗바. 빗바. 빗바 나왔어. 이거 수수께끼 상자에서 얻었어, 빗바. 빗바로 갈게요, 빗바. 요즘 왜 미드 바루스 없어졌나요? 미드 바라스는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생기면 안 되는 포지션이었어. 미드 바루스가 뭐여? 어? 그냥 저기 저 미드 바루스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저기 저 단도직입적으로 트롤 합니다 이렇게 말해. 그냥 그게 낫지. 미드 바루스 개좋은데. 그게 이 BJ분들이 미드 바루스가 좋다는 걸 보여줬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본인 티어에서 미드 바루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 거의 이제 본인보다 낮은 티어에서 미드 바루스 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뭐 변칙적인 캐릭을 해도 오히려 그런 변칙성이 먹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뭐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 바루스도 했었는데 페이커는 챌린저에서도 실력이 남으니까 미드 바루스 하는 거야. 뭐 페이커보다 잘하는 미드라이너가 누가 있어? 챌린저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남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미드바로서 할 수 있는 거야, 페이커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어, 그리고 저 말도 맞아. 발라충님 말. 페이커는 그 조합이 미드바로스가 들어가도 되는 조합일 때 좀 많이 하지, 미드바로스를. 형님, 해물배 멸망전하죠. 우승 상품 해물이 고추 털었대요. 어, 우승 상품은 안 해도 우리 집에 오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타비즈는 왜 하세요? 타비즈 할 말 없네요. 아, 미드바로스 아, 네, 윤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없네요. 저도 타비즈 리얼했기 때문에 할 말 없습니다. 미드바로스 가세요 여러분들. 죄 지은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드바로스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형님 오늘 롤드컵 보실 거 몇 시에 하죠? 롤드컵?